안녕하세요. 가정리의 전문가 평가요 단장입니다. 와, 드디어 전라북도 군산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예, 군산 고속버스에 도착을 했는데요. 와, 조금 멀긴 멀지만 그래도 한 3시간 정도, 예, 2시간 반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. 자, 지금부터 군산 배낭여행을 시작을 할 건데요. 그 배낭여행의 바로 첫 번째 시작점은 군산 버스 터미널입니다. 자, 군산 버스 터미널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실도 있습니다. 또 바로 옆에는 관광 안내도가 있어서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서울 운행 시간표 무인 승차 잠깐 구매 안내도 있습니다. 군산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바로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도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곳은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 모델입니다. 게임도 할 수 있네요. 네, 군산 버스 터미널에는 군산 시티 투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참고하셔서 본인 일정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네, 다양하게 있으니까요.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상 군산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 버스 터미널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전라북도 군산으로 많이 많이들 배낭여행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